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맥스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S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관심 받는 게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쪽일 수도 있죠. 예, 그쪽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이슈들이 뭐 이런 쪽보다는 AI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빌리티 쪽에 좀 많은 이슈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놓고 본다라고 해도 뭐 한 번 충전에 800km라든지 아니면 현대 모비스라든지 뭐 자율차 천장에 달려 있는 OLED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좀 보여지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부스 쪽으로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충분히 이거 행사가 4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흐름에서 순차적으로 지금은 모빌리티겠지만은 다음, 그러니까 뭐 어제는 모빌리티였겠지만 오늘은 다른 부서 아니면 또 다른 부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맥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그 CES 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규제가 갇혀 있어서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빗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 정도의 재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CES가 열리는 부분까지 해갖고 규제 완화까지 플러스 해갖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이 꼬리를 조금 잡아먹고 그래 정 고점 라인 정도까지 터치해주러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반대로 조금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아요. 여기 라인은 우리가 언제든지 좀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10개의 물량을 살 수 있던 거를 지금 뭐 15개까지 늘려갖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여기서 10개 사갖고 수익 내는 것보다 15개 사갖고 수익으로 챙겨 나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도망가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천천히 물량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뭐 어렵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CES가 끝났다라고 해서 메타버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아바타 뉴스가 나왔는데 뭐 15억 달러인가요? 뭐 얼마를 좀 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탑건이죠. 예, 최근에 새로 나왔던 탑건의 그 흥행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 그쪽이 돈을 버는 거나 뭐 맥스트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쪽에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이 뭡니까 뭐 3D라든지 뭐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상현실 쪽으로 넘어가는 요런 루트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어서 보는 것도 괜찮겠죠. 오늘의 음봉 괜찮아요. 좀 잘 보였던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가 있다 라고 하시면 충분히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죠. 이거 돋보기 모양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브경제TV 입력하시고 채널 눌러 주시고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가 맞는지. 그리고 나서 요 버튼 눌러 주면 저희랑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될 겁니다. 채널 추가를 하시면은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 둔다라고 하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라든지 아니면 뭐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로 움직여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얘 왜 움직이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정보를 받아본다라고 했으면, 봤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정리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야, 이게 허브경제TV가 어저께 얘기했던 그 섹터가 오늘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클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판단이 빨라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저희 허브경제TV가 만들어 놓은 차이점이고, 나는 차별받기 싫은데 그러면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해법이 있는 거죠. 무료 체험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세요.
저희랑 같이 하면 이런 수익률 챙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저희랑 같이 하면 회원님들은 금요일 날장 마감하면 이런 수익률이 내 계좌에 찍혀 있는 거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아, 지금 뭐 매매를 하면 안 돼. 지금 주식을 하면 망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보세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요 실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회원님은 실력 보고 이 수익 챙겨가고 자신감도 채우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또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1월달, 그러니까 2023년 1월달에 첫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를 또 오래 걸렸고,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좀 지나가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1월 두 번째 주, 다음 주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